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추천하는 제품은 레노버 2023 아이디어 패드 슬림 3입니다. 라이젠 7 7301 CPU와 256기가의 저장 장치, 16기가의 메모리와 라데온 그래픽의 15인치 FHD 디스플레이를 갖고 있습니다. 현재 회원 할인과 쿠폰 할인과 카드 할인으로 54만원 정도의 구매가 가능한데요. 가격 비교 사이트의 현금 최저가보다 8만원 정도 더 저렴합니다. 카드로 구매하실 경우 3개월 무이자 할부 및 11개월 부분 무이자 할부가 가능해서 부담은 좀 덜 수 있겠네요. 이 제품은 윈도우가 없는 제품으로 저렴한 윈도우 키 하나 구매하셔서 설치하셔야겠고요. 구독자 대상으로 윈도우 설치 서비스도 해드리고 있으니 영상 본문 내용을 참고하세요. 대략적인 사양을 보면 이 가격에 라이젠 5도 아닌 7인데요. 게다가 구형인 5000번대도 아닌 7000번대라 성능과 가격 완전 혜자스러워요. CPU는 직장인의 업무용이나 학생들의 인강용 외에도 영상 편집 같은 무거운 작업들도 쾌적하겠고요. 내장 그래픽은 가벼운 게임 정도는 가능해요. 발로란트 같은 건 150프레임 내외로 나오고 있고요. 포트나이트도 100프레임 내외로 나오네요. 에이펙스는 60프레임 방어 정도 되는 듯한데요. 가벼운 온라인 게임 정도는 무리 없이 플레이 가능하네요. 웹캠에는 물리적인 커버가 있어서 닫아두면 해킹으로부터 불법 촬영을 방지할 수 있고요. C타입 단자는 PD 기능을 지원해서 휴대시 보조 배터리로도 충전이 가능하며 DP 기능도 지원해서 외부 모니터 확장이 가능합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비슷한 가격대, 제품 대비 성능이 더 좋아서 영상 편집 후 인코딩할 때 10분 걸리던 거 5, 6분으로 단축되겠고요. PD 기능이나 DP 기능 같은 편의 장치도 마음에 들고 가성비 꽤 좋은 제품이네요. 비슷한 사양과 가격대의 인텔 제품도 있는데요. 인텔 CPU 제품은 같은 가격의 i5인 반면 AMD 제품은 라이젠 7이라 라이젠 제품이 나을 거예요. AMD는 생소해하는 사람들이 은근 있어서 꼭 인텔 제품을 선택해야겠다면 영상 본문에 제품 링크 참고해보세요. 배송은 토요일 주문해도 일요일 받아보실 수 있고 국경일에도 배송되며 가격이나 할인율은 영상 녹화 날짜 기준으로 밤 12시 넘어가면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상세 정보는 영상 하단의 링크를 클릭하시거나 고정 댓글을 참고하세요. 저는 그럼 다음에 뵐게요. 감사합니다.